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선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가장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어,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어, 부름을 받고 서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앞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던 정말 그 귀한 찬양 때문에 사실 설교를 준비하고 왔던 거다 잊어버리고 어, 뒤에서 은혜 받다가 들어왔거든요.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를 회복해 주시는 많은 사역자들이 계신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제가 평소보다 오늘 목이 좀 잠겨 있는데요. 이유는 온라인 사역이 2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어, 이른 새벽부터 또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스탭들이 제가 있는 사역하고 있는 교회까지 뭐 카메라며 이런 거다 들고 와서 열심히 또 세미나를 녹화하고 갔거든요. 아침 여덟 시에. 어, 그리고 난 후에 10시에 1시간 정도 어, 온택트 기도회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각자 자리에서 함께 모여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늦은 저녁 이 시간에 여기에 왔더니. 목이 많이 잠겨 있는 기 합니다만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 양해를 먼저 구하고 <laughs> 목소리가 좀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손을 들어 예수님의 팔을 붙드세요 라는 제목인데요. 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설교는 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한 시간씩이라도 온라인을 통해 기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크리스천으로 37년 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모든 걸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나요? <laughs>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텐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마디 더 이상 질문하지 없, 질문할 수 없도록 답해 주신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리스 36장 36절과 7절입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야훼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줄 알리라 나 야웨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주 야웨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가나안 땅은 사실 축복의 땅이라기보다는 예배가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땅. 어떻게 보면 당시 지구 위에 있었던 모든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 가장 예배가 많이 무너졌던 땅이었기 때문에 40년 가까이 예배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땅으로 부르셔서. 그 땅으로부터 온 열방에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 계속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쫓아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쫓아내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은 나의 뜻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회복하려 할지라도 너희가 나와 함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명확한 계획을 알고 있더라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멈추어 멈추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성경의 세 가지의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 모세라고 하는 예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는 동역자들이 그의 곁에 늘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출애굽기 십칠장 팔 절에서 십삼 절의 기록인데요. 저는 성경에 있는 기록들 가운데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사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생각하게 되는 말씀인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은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의 주도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무기나 전략이나 싸움의 실력이 아니라, 그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전쟁 탄복판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을 내어 전략과 지혜를 짜내어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실력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할아버지의 기도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기도하는데 손을 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laughs> 그죠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보통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손을 들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10대 시절에도 그렇고 청년 시절에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손을 들고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실 때도 에 <laughs> <laughs> 손을 들고라고 했는데 제가 그 멘트를 듣고 스튜디오 밖에서 함께 손을 들고 찬양했던 이런 순종하는 삶이 되었던 이유는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손을 들어 기도해야 돼? 왜 굳이 소리 내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굳이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그런 요청들을 하시는 설교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불편한 마음이 먼저 생겨서 기도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많이 이제 변화가 됐죠. 그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여러분 힘들지 않았겠어요? <laughs> 하루 온종일을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니 어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되니까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만도 하잖아요. 아우 우리 모세가 기도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팔이 내렸구나.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응답해 주실 만도 한데. 이상하게도 손을 내리면 또 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손을 내린 것 때문에 정말 모세의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뭐가 힘들었을 거냐면 내가 손을 내린 것 때문에 내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손을 내려 기도를 멈추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잃고 죽는 것 피흘리는 것을 그 눈으로 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데 들려고 해도 또 내려가고 들려고 해도 또 내려가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아론과 후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세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 팔을 붙잡아서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준 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이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내는 거죠. 가끔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이렇게도 설교를 하십니다. <laughs>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제 단임 목회자로서 모세 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은 내 오른팔 왼팔을 드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니까 여러분은 늘 단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보니까 이 말씀은 다니 목사님을 위해서 그의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성도 된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예표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은 사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주의 종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일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후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평신도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두 손을 붙잡았던 사람 둘은 주의 종을 대표하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그 모세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기도는 사실 다니목사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우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누구에게만 쓸수 있는 단어냐면 예수님께만 쓸수 있는 단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 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가 다른 누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에게는 기도하다가 팔이 너무 힘들어질 때그 곁에서 힘든 팔을 붙잡아줄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팔을 붙들어줄 동역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없었나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을 보면 제자들을 훈련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지막 제자 훈련의 단계로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자리에 직접 초청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 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에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 답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 또 읽어보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새 제자를 조금 더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데려가신 거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 구절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드셨던 거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잘수 있지 않겠어요? 앉아 있으라, 그런데 깨어 있으라 하셨으니, 잘못하긴 한것 같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마 한 시경 정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명령인 거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런데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의 본질은 기도하라 였어요. 그리고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훈련들을 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병든 자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받아야 될 제자 훈련들을 다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함께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를 훈련한 목적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기도를 함께 도와주는 것을 위해서였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훈련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그 곁에서 그 손을 붙잡아 줄 제자가 단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세와의 차이점입니다. 모세는 팔이 너무 힘들 때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울 때그 곁에서 붙잡아 주는 동역자가 있었던 것 때문에 끝까지 승리했어요. 그런데 정작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그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서 기도를 하실 때 3년 반 동안 구별해서 훈련했던 제자들에게 나의 기도를 좀 도와다오 그러신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 혼자 이 길을 가기에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좀 도와다오. 마지막 부탁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어느 누구도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그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니까 당신의 손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십니다. 그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십자가에 그 손을 못 박아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늘을 향해 손을 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제 마음에 울컥함이 있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도 받았고, 병고침을 받는 기적도 경험했고,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통한 구원과 감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예수님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한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그래서 그 외롭고 홀로 걸으셔야 되는 그 길에, 마지막까지 그 손을 십자가 못세 의지하여 하늘을 향해 손을 드셔야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리셔서 일곱 가지의 기도를 드리셨고 그것을 가상 칠원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곱 마디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를 하셨던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로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께는 기도의 동역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는 지금도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전부 다 용서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하신 후에 승천 하늘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완전한 구원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겟세만의 농산에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그 뒤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한번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하고 계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곤한 팔이 혼자 힘겹지 않으시도록 곁에서 우리는 그 팔을 붙잡는 기도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 나와 함께 기도에다오.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루에 한 시간도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한 기도의 팔을 붙잡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없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마 책망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지금은 목회자가 된지 17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적어도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 이상 최소 1시간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돕는 기도자로 살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동역자로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동역자로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건 쉽게 표현하면 기도응답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기도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어렵나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많은 기도자들을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착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위해 내가 기도했고 그 기도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도운 것인데 누군가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우, oh,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럴 때그 기도의 응답의 이유를 나로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내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을 받은 것 때문에 나에게 선물을 하거나 <laughs> 그 기도에 대한 대가를 은혜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동역자로서 그 팔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는 기도 응답의 영광을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 기억하는 거지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이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동역자로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그 복음을 통해 영혼이 사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동역자로 살아가는 동안. 늘 기도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또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몰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 기억해야 될 말씀이 민수기 십사장 이8팔절에 나옵니다. 읽어보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말을 했냐면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혼잣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혼잣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했던 그 혼잣말에 대해서 내가 말한 대로 응답해 주겠다 그러세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으로 구별한 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말까지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동역자로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훈련들을 하셨지만 결국 그 훈련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기도를 돕는 동역자들로 부르셨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그 기도를 돕는 기도의 자리 게을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향해 "그래도 우리는 예배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선언하는 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